12월 6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국내 17번째 코스트코 매장이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미국 코스트코 본사를 방문해 크레이크 옐리네크 코스트코 회장을 만나 청라점 입점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정치 논리와 더해져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기술원과 극지연구소 등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기관마저 지방 이전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문화지구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불어넣고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안성시가 두 개 철도 노선 유치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북 지역 6개 지방의회 의장은 수도권 내륙선 반영 촉구 합동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교육청 역점 사업인 꿈의 학교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꿈의 학교 대표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평택시가 하천구역 내 불법 수상스키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에 들어갔지만 업자가 법을 악용해 시설물을 옮기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연내 대집행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